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오늘 책 세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책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를 만든다. 언품이 곧 인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의 힘, 언어가 가지는 생명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마음을 다루는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섬세하게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언어 감수성이 필요하실 텐데요. 물론 상담 심리사로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적 언어들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내담자는 예민하고 섬세하게 캐치해내는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평소 일상 언어 습관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책 여는 페이지에 보면요. 잠시만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체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사실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 내 세계관과 가치관, 내 신념, 태도, 그리고 때로는 나의 이렇게 무의식까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저의 말들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난 긍정적이었나? 친절했나? 아니면 좀 매사 비판적이었나? 아니면 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비난, 아니면 우월의 언어가 많았는지, 아니면 불안, 억울함, 후회, 어떤 그런 우울한 정서가 많이 묻어났는지, 혹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특정 담론이나 그런 패러다임의 틀 안에 갇힌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뭐 등등등. 근데 생각해보면 좀 엉뚱한 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말 자체를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하지 않는 말 속에도 제 언어의 색깔과 성격은 드러납니다만은 말의 품격 책에서 다루는 이제 네 가지 큰 주제 중에서 하나가 과언무한, 즉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예요. 혹시나 내가 말을 좀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내 말 속에서 길을 잃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저의 말이 칼이 되어서 이렇게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점점 더 아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말의 품격에서는 총 이제 네 가지 큰 주제를 다루는데 좀 전에 말했던 과언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그리고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먼저 원한다니까요. 말하기 이전에 듣는 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언위 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사들은 내담자의 언어,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언어 감수성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언 담담, 큰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 던진 말이 큰 힘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해결 중심 상담에서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상담자의 태도가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메타적 차원의 높은 인지 수준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몇 번 대화하고서는 내가 생각한 틀에 상대를 끼워 맞추고 쉽게 이렇게 충조평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나의 품격을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의 관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쓴소리, 피드백 감사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스스로 알아차림을 위해서 이렇게 말의 품격 같은 책들도 읽어보면 좋겠죠. 추천합니다. 다음은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신 문요한 선생님의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 책 사실 문요한 선생님이 쓰셨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제목에서 언어라는 단어만 보고 이제 꽂혀서 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의 언어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언어라기보다 관계에 필요한 소통 능력, 소통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마음 읽기가 아닌 마음 헤아리기다라는 거예요. 어라? 마음 헤아리기?
몇몇 분들 피터 포나기 교수님의 멘탈리제이션, 그 정신화를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문유아 선생님은 피터 포나기의 정신화 개념을 차용을 했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 읽기나 마음 헤아리기나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우울증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가서 쇼핑도 하면서 바람 좀 쐬자, 기분 전환 좀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선한 의도로 말을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마음 읽기를 한 거지 마음 헤아리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읽기는 공감이나 이해가 아닌 자신의 느낌이나 그런 짐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판단하는 판단의 언어라는 거예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언어는 저항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공감적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힘들어요. 그럼 아까 그 친구 마음 헤아리기의 언어로 다시 고쳐서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뭐가 가장 힘들었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는 이게 마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마음 헤아리기는 판단을 좀 유보하고 상대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대요. 물론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적 맥락과 그 필요에 따라 균형을 이뤄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마음 읽기 체계도 그냥 생겨난 건 아니라고 설명하시거든요.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 시대에는 생존이 더 중요했었고 또 이런 시대에는 이해하는 거라든지 소통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판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음 읽기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언어가 출현하고 나서는 생존이나 그런 투쟁이 아닌 공존과 협력을 위한 그런 이해와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마음 읽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마음 읽기를 하게 되는 이 우리 마음에 깔린 전제들 중 가장 큰 건 나는 너를 안다 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는 너를 완전 잘 알아가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는 과연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까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자께서 마음 헤아리기의 언어와 대화 방법 4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때 제일 먼저 1단계에서 나는 아직 너의 마음을 잘 몰라, 이것을 인정하기, 이걸 통해서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2단계에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듣는 귀 열어놓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좀 의외였지만 매력적이었는데요. 내 마음 헤아리기 단계예요.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건데 어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인데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문유환 선생님은 예전에 그 관계를 잃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화의 주체는 너와 나 둘 다입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죠. 너만 있고 내가 없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4단계는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메타적 위치에서 알아차리며 대화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게 되면 의도와 그런 표현도 불일치하게 되고 또 대화가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너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결국 또 충조평판의 언어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 계속 알아차림 속에서 대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취하는 마음 헤아리기 대화 단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책에서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의 이 비루한 소개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추천 별 5개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신동일 교수님의 버티는 힘, 언어의 힘입니다. 신동일 교수님은 언어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연구하는 사회언어학 그리고 응용언어학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시는 언어학자세요. 언어 감수성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특히 비판적 언어 감수성을 키울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시는데요. 무엇에 대한 비판적 언어 감수성이냐면 우리 각 개인 고유의 개별성이 드러나는 삶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와
차별과 그런 격리를 정당화하는 이항대립의 그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를 통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함을 찾기 위해 비판적 언어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따뜻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품은 채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삶이 다들 어떠시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 경험했던 그런 사회적 공포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회복하셨냐? 아니면 아직도 버티기 힘든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냐? 자, 다시 세상에 직면하자.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랭스 쿠퍼의 삶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거시면서 책을 시작하셔요. 랭스 쿠퍼.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마이크로스코퍼는 작은 사물을 보는 렌즈인 현미경이고, 텔레스코퍼는 먼 대상을 보는 망원경이고, 랭스코퍼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렌즈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오잉? 언어로 세상을 본다고요? 좀 설명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고유한 나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거의 100% 퓨어한 내 정체성과 가치관과 그 내 생각으로 채워진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한 사회적 권력에 의해 지배되어진 그런 부조리한 담론이나 그런 억압에 의해 왜곡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나를 나타내는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지난 학기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구성주의, 후기구조주의 이런 후기가족치료에 영향을 미친 철학적 배경들을 공부하면서요, 인상 깊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권력 담론과 해체, 딱 푸코와 데리다가 떠올랐어요. 뭐 어려운 거 다 놔두고 우리 상담 영역에서 보면 이분들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내러티브 상담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내담자 생각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적 증상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의 거대한 그런 지배적인 권력 담론에 의해 문제라고 정의되어진 사회적 담론을 자신의 문제로 내재화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문제와 그 개인 고유의 정체성을 분리해서 문제를 외재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치료적 개입이 있죠. 자, 다시 랭스코퍼, 언어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은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개인 고유의 삶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뭐 들려지는 그런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비판적 언어 감수성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또 내가 듣는 말들이 그 어떤 뜻인지를 알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한 거죠. 그 이면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고약한 담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약한 담론이 상식이 되어버린다면,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뿐 아니라 기호에서도 이 힘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가 안전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기표로 작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묻지마 혐오가 생겼죠. 기호가 가지는 파워입니다. 아무튼 뭔가 거창하게 말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가까운 일상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또 그들과 우리의 관계에서 언어와 기호가 가지는 그런 양면성 중에 어두운 힘에 우리가 얼마나 휘둘리는지, 강제로 학습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미디어 노출을 통해 거름망도 없이 바로 우리 뇌로 그냥 침투시켜버리는 뭐 그런 거, 뭐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례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직면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왜 비판적 언어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지 약간 느낌이 오실까요? 일부만 소개해드렸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비판적 언어 감수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계속 내되, 자신의 목소리가 또 다른 권력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알아차림 또한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응하지 않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가 더 나은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시라. 하지만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목소리를 내는 대상과 그 대상이 공동체든 개인이든 사회든 먼저 잘 충분히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고 잘 들어야죠. 또 질문하고 또 듣고. 이 부분은 앞에 소개한 이 두 책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자기 성찰, 수용과 인정의 태도도 필요하고요. 어때요? 랭스 코퍼의 삶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감사히 읽었고요. 특히 우리 상담 영역에 계시는 분들 중 내러티브 상담 공부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에 꽂혀서 읽게 된 세 권의 책을 두서없이 소개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자의 언어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